공자의 말씀에도 불분이냐면 불개하고 이 사람이 분심을 내야 돼요. 불분이어든 불개하고 이건 논어에서 공자의 말씀이요. 감수하면 안 되거든. 못난 것을, 못난 짓을 달게 여기고 거기서 분발심을 안 내면 안 된다고. 분발심을 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골자는 분비죠. 분비. 분비란 말은 분발심. 분발심을 내야 되는데 분발심을 이제는 비자요 바람이 분발을 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다 말이야. 열릴겠자 자기가 분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려고 도를 닦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참 먹고 잘해야 되지.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금이랴 명이랴 똑같은 식으로 나가면은 그건 마음이 더 이상 발전도 못하고 열리지도 못한다 말이야. 이건 더 분발하는 거죠. 두자 다 분발이요. 분날 분 분날 빛자. 나는 왜 이렇게 범부가 됐느냐. 나는 왜 도를 깨치지 못했느냐. 옛날 스님들은 참선하다가 해가 떨어지면 두 발 쭉 뻗고 막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분발심이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는데 벌써 오늘 하루는 다 갔는데 왜 내 공부는 더 이상 발전이 없냐 해가지고 두 발을 쭉 뻗고 막 자기 어머니 아버지 중국보다 더 슬픈 마음으로 대성통곡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한 시간인들 두 시간인들 시간을 함부로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다가 또 옛날 스님들이 졸음이 오면은 막 수운 곳으로 막 발을 찔리기도 하고 궁둥이를 찔리면서 자기가 분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도를 닦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한 3년씩 4년씩 내지 5년 10년 하다가 도가 다 열려버리지, 도가 깨쳐버리죠. 그런 이야기와 같아요. 분발을 하지 아니하면 개발이 되지 않는다. 한자는 글자만 다르지 의미는 같으니까 개발을 쪼개서 했고 분발을 이렇게 분자, 빗자를 쪼개서 했죠. 불이 사무반이어던 불복이 아니라 새 모퉁이로서 돌이키지 못하거든 다시 일러줄 게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공자 같은 사람도 좀 머리가 좀 아주 아둔한 사람은 아예 상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뭔가 좀 발전성이 있는 사람. 새 모퉁이라 해서는 동서남북, 동서남북 네모퉁인데, 네모퉁인데, 동쪽을 딱 말해주면은 서쪽, 남쪽, 북쪽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삼각형이 이렇게 되었다면은 사각형이나 삼각형이나 있다면 한쪽을 가르쳐주면 이것쯤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꽉 막힌 사람은 해봤자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가지 말라는 공자의 말씀이란 게 공자의
말씀은 분발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분발심을 가져야 머리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를 딱 말해주면은 셋 정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를 들어서 그 이루이 그 이루란 말이 나오는데 내가 뺐구만. 이 말이 여기 속에 들어가요. 한 모퉁이를 들어주면 세 모퉁이로 돌이키지 세 모퉁이로서 돌이키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슬기롭고 영리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둔한 사람은 상대해봤자 될 수도 없단 말이죠. 항상 본전도 안 되지. 삐지는 거지. 그래서 공자의 상수 제자 마녀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았어요. 그 사람은 공자와 오래 살았으면 공자와 같을 사람, 공자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는데 일찍 죽어버렸죠. 공자의 제자 문일 지십이라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았어요. 이분은 공자 제자 중에 제일 상수 제자 안현이라 하기도 하고 안회라 하기도 하고 이름이 혜자니요. 자가 연이고 공자 또 제자 중에 문일 지이도 있어요. 자공이. 자공은 하나를 들으면 둘 정도 알았어요. 그래도 대단하죠. 하나 들어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태임이가 문왕을 가르칠 때 교일식백이라. 문왕은 생일지집이요. 이건 주나라 문왕이. 주문왕은 주나라 주문왕. 태임이 태교를 잘해가지고 태임의 태교부터 받은 분이요. 태임이가 문왕 어머니 아니오. 그래서 문왕은 하나를 가르치면 100가지를 100을 알았으니 대단한 사람이죠. 성인 중에 그러니까 안현보다도 더하죠. 안현보다 10배를 더하니까. 그래서 사인당이라고 율곡의 어머니가 이 사자가 아니라 이 사자지. 사인당이란 말이 태임을 스승삼는다 해가지고 율곡의 어머니가 호를 이 태임이라는 임자를 따가지고 임을 스승한다. 태임을 태임이 성모거든. 성모 마리아는 저리 가라온 거예요. 세상에서 올라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대단하게 여기지. 정말 성모는 태임이라. 만고의 태임만은 태임의 아들이 성인 주문왕이죠. 주문왕의 아들 중에 또 성인들이 무왕, 주공, 소공, 또 필공 모두 성자들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팩이나 뒀는데 간숙, 채숙만 두 사람만 나쁘지 기회는 90여 명이 다 성철이라 철인이고 현인이고 성인이었어요. 그건 이제 문왕의 아들. 그러니까 태임의 태교를 태교로 붙어서 비롯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태임의 또 자부는 누구냐면은 태사거든. 같을 사자 태사. 태사는 태임의 자부라. 태사는 문왕 부인이죠.
문화 부인도 역시 위대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800년 존나라 사직을 세우게 됐죠. 통일천하. 이때가 강태공 때 아니요. 강태공이 통일천하 때 달기 영화에 달기가 저쪽 상나라 임금의 요부였지.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치는데 백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보다 못한 것은 하나를 드리면 열을 알고 하나를 드리면 둘을 알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모퉁이를 들어주면은 세 모퉁이쯤은 알아야 한다니까 하나를 드리면 셋을 알아야 한다는 그 말이죠. 그렇게는 몰라도 좀 머리가 좀 열린 사람이라야 되겠죠. 만약에 수승함을 믿지 아니하고 하열한 것을 달게 여겨서 생 간조지 상하여 간조란 것은 어렵다고 하는 어려워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거부감을 내는 것 막힐 조자 거부감 막히는 어렵고 막힌다는 그런 생각을 내어서 금불수지하면 지금의 탁지를 아니하면 직종유 숙세선근이라도 근단지라 비록 숙세의 선근이 있을지라도 숙세라는 과거 전생이요 과거 전생에 도를 닦고 부처님을 받들고 섬기고 해서 착한 선근을 심었다 해도 비록종자 곧 비록 숙세의 선근이 있을지라도 지금에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에 끊어버리면 안 되죠. 선근을 잘라버리면. 금단질세 고로 미제기 글자가 또 틀린 것 같은데 전전 원인이라 미제 기단 글자 무슨 자로 미제 기라나야 더욱 믿자입니다. 더욱 그 어려움이 있어서 전전 원인이라 전전이란 더욱 더 멀어진단 말이야. 갈수록 더 멀어지죠. 과거 전생에 숙세의 선근이 있더라도 근생에 그 선근을 다시 더욱 더 개발하고 그 선근을 더욱 확보를 하고 더욱 더 크게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에 끊어버리기 때문에 더 어렵단 말이야. 도를 닦기가 도를 깨치기가 더욱 그 어려움이 있어서 전전이란 말은 더욱이란 뜻이니 이리저리 더욱더 멀어진단 말이야. 도에 대해서 더욱 멀어질 것이다 말이야. 그만하죠 뭐.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이것 가지고 이제 한 시간 떼보려고 그 후에 글자가 빠진 자 끝으로서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줄. 열두 줄 제일 첫 말이죠. 금시지 이니. 금시지, 어? 금시지 이니. 대시자가 빠졌죠. 예. 빠진 게 아니고 틀렸지. 식자가 들어가 있죠. 예. 금시인, 금지인 이자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봉왕천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기봉왕 그 다음에 또 빠진 게 있죠. 예? 그리고 끝머리에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째 줄에 끝으로 다섯째 줄에 당기란 말이 나오죠. 당기 신자 다음에 가서 당기라고 나오죠. 당기 그 다음에 당기 시인은 금강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자가 빠졌습니다. 당기 시인은 이어 이자 발음을 이거죠. 무량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이 두자만 빠졌어요. 금에 금 기도 보소하니 불가 공소이 하니라. 지금에 이미 보소에 이르렀으니 가히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아니 갈 것이라. 보소란 말은 법화경에 나옵니다. 법화경에도 나오고 다른 경에도 나오는데 보물이 있는 곳에 가서 보물을 캐려고 하는 보물섬 같이 아주 위대한 여의보 같은 그러한 보배를 얻으려고 보배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도보소라고 말합니다. 고소자죠. 바소자가 지금에 이미 보소에 이르렀으니 보소에다 비유를 한 거죠. 대승법 최상승 법을 보소로 비유를 한 겁니다. 지금에 이미 이 대승법 최상승 법에 왔으니 그 말이죠. 불가 공수이 하니라 가히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말이죠. 공수래 공수고가 되어서는 별 볼 일이 없는 거지요. 보물을 가득 많이 가지고 돌아와야 되지. 보물을 그냥 놓아두고 빈손으로 돌아오면은 별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은 그 전에 내가 20년 전에 통도사에서 강의하면서 내가 그때 쓴 건데 내가 지은 말이에요. 원정 방포지이니 이건 이제 스님들을 가르치는 거죠. 스님들을 도 닦는 스님들을 원정 방포라고 머리를 깎아버리니까 둥근 이마 둥근 머리 방포라서 창삼 가사 같은 게 모날방자 모난 포포 포포포자 원정 방포의 사람이 이건 모날방자죠. 그러니까 출가 사문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머리 깎고 가사장삼 입은 사람들이 양모 진정 직연이면 만약에 진정한 직연이 없으면 참되고 바른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꿰뚫어 보는 잘 아는 거죠. 바르게 알고 참답게 아는 거. 그래 참되고 바른 진정한 직연이 만약에 없다면 강득 천경 말론이라도 천경 부처님은 대장경 가운데 천 가지 경과 만 가지 논을 강득할지라도 그러니까 팔만 대장경을 거꾸로 외우고 알로 외우고 우로 외워서 강득이랑은 잘 강설을 잘하는 거죠. 강설을 아무리 잘해 본들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죠. 별 소용이 없다. 야시, 응당, 응당이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이요. 부처님이 부자인데 부처님은 만덕장, 만 가지 덕을 다 가지고 계시는 만덕장어
부자, 부처님보다 더 부자가 없는데 그 부처님의 부자 집에서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도소에 와가지고 공수로 빈 주먹으로 맨 주먹으로 가는 그런 꼴이 되면은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 부잣집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부잣집에 사는 사람이면 부자라야 되지. 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천경 반론을 강득을 하여도 강하여 터득을 할지라도 말이죠. 응당이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정 견해, 진정 지견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소에 도달해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그 말이죠. 굉장히 아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일실인신하면 만급난복이라. 사람 몸을 한번 잃게 되면 사람이 항상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다가 또 타락하면은 사람 몸을 잃게 되지요. 한번 사람 몸을 잃게 되면은 만급 동안 다시 찾기가 어렵다. 복자입니다. 회복할 복자. 다시 사람의 그 선근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 말이야. 다시 찾기가 어렵다 말이야. 사람으로서 사람 몸을 잃기가 대단히 참 아쉬운 거죠. 청수 신지 어다. 청컨된. 청컨된은 바란다는 뜻입니다. 바라건된 말이야. 모른 얘기 참가 할지어다. 삼가해서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정진을 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허송하지 말고 부디 조심하라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죠. 유교의 학자도 신독재라고. 신독재라고 유명한 분 있죠. 석자가 이름이라요. 신독재. 유교에서는 중용이나 또는 대학에 신독이란 말이 나오지요. 신독이란 것은 혼자 있을 때도 여러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항상 근신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볼 때는 잘하려고 하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참가한다. 그런 식으로 정주 철학에서는 그렇게 이 신독을 풀이합니다. 그런데 감산대사는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자기 혼자 있을 때를 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자리는 마음자리다. 그러니까 마음자리는 독일 무여거든요. 마음이란 것은 이 천지에 짝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존재, 혼자 있는 자리요. 그래서 독일 무여라. 반려가 없는 자리. 유독 하나이에서 반려가 없다. 그래서 한산시에 이런 말이 나오죠. 가귀 천연물이여 독일 무발려라. 중국 당나라 때 문수보살이 한산으로 대놨었죠. 한산이라는 찰한자. 한산. 문수보살이 한산이라는 마치 저 원효대사 당시 때
대안가사처럼, 대안대사처럼, 그래서 한산으로 태어나가지고 얻어먹고 걸병이 생활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한산시만 남겼죠. 문수보살이 한산이라는 스님으로 태어났죠. 화연을 했죠. 그 치집이 한산시라요. 거기 보면은 가귀 천연물이여 가의 가장 귀중하다. 천연한 물건이요. 그 자리는 천진 면목 본래의 마음자리. 본래의 마음자리를 천연물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의 물건이 가장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자리.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그야말로 과학이 천연물이죠. 가히 귀중하다. 제일로 존귀하다. 천연한 물건이요. 천연물은 마음자리요. 무슨 자연, 무슨 자연계, 자연, 무슨 요즘에 뭐 천연 기념물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천연물은 마음자리입니다. 독일 무여한 마음자리. 그 자리는 유독 하나여서 반려가 없다. 짝이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자리. 그 자리를 항상 챙겨서 그 자리를 삼가 근신해서 그 자리를 잘 수양을 하는 그런 의미가 신독이라고 감산대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중용 직지에서. 그런데 신독지가 아니라 김장생이죠. 예? 김장생. 김장생이 보를 신독제라 했어요. 김장생은 광산김씨죠. 광산김씨인데 자손들이 다 잘 되었죠. 이특의 선생은 제자들을 잘 두가지고 제자들이 특의문인이 대단히 혁혁하지요. 자손을 제일 잘 둔 분은 김장생 신독제요. 호를 잘 짓죠. 신독제라. 그래서 신독제 하면은 우리 2조 때 큰 유학자로서 다 알아줍니다. 18선생 가운데 문묘배양 하신 분이라요. 첫컨대 오름지기 삼가 걸지어다. 사람 몸을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 몸을 받았을 때 부디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삼가해라 말이야. 천자에도 보면 신종 이력이란 말이 나오죠. 삼가할 신 마친종 마땅히 어딜령. 어? 천자에 이런 말이 나와요. 천자문이 다 넉자배기로 글이 다 되어 있거든.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왕.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는 거예요. 또 우주는 홍황, 우주는 넓고 크다. 일월령칙하고 해와 달은 찾다가 기울었다가 하고 또 진수 열장이라 별은 하늘에 모두 많이 나열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천지 우주 일월 성신부터 가르치죠. 요즘엔 바둑이야 뭐 영이야 뭐 나비야 이론이라고 국민학교 책에서 가르치는 거다고는 옛날 천자 어린애한테 가르칠 때 벌써 천지부터 가르치죠. 천지 우주부터. 그런데 거기 보면은 천자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독초승리 또 신종이영이라. 천자 넉자배기로 다 글이 뜻이 다 통하고 글이 같은 자 하나도 없이 다 각각 다른 자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중간에 가면 이 말이 나옵니다. 신종이란 말. 신종이나 친독이나 다 같은 의미죠. 독초성미락. 처음을 독실하게 해요. 처음 시작할 때 용두사미로 거짓 말고 용두용미로. 저희 가면은 저 서울에 가면은 용미리 공원묘지가 있죠.
용두, 용미라야지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용두가 되는 것을 독초라 하죠. 처음부터 독실하게, 처음부터 잘한단 말이에요. 서대문이 무슨 문인지 모르시죠? 남대문은 숭례문이고 동대문은 흥인문이고 인이여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대문이 없어졌으니까 모르는데 서대문은 이 돈의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대문은 지금 없어졌어요. 다 유교에서 그 인이여지로 전부 다 이렇게 문을 다 맞게 이렇게 지었잖아요. 동대문에 가서는 동쪽은 인이기 때문에 흥인문이고 남대문에 가서는 남쪽은 애기 때문에 남대문은 숭례문이고 서대문은 돈의문이고 돈이나 독이나 같은 말이에요. 돈독하다, 독실하다. 북대문은 또 뭐죠? 북대문이 홍지문이요. 홍지문. 자하문 쪽에 가면 홍지문 조그마한 게 있죠. 또 중앙은 중앙 인, 의, 애, 지, 신이 다 나와요. 서울 사람도 모르던데요. 유교에 인, 의, 애, 지 이제 신이 나오죠. 중앙에는 보신각이라고 나오죠. 그건 문이 아니라 그건 각이지 이제. 중앙이니까. 어? 보신각 종치죠. 첫달 금은날이나 그때. 그러니까 인, 의, 애, 지, 신, 오덕을 다 말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서울 사람도 또 서울이 한 천만 명 살아도 아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잘해봐야 다섯 손가락 이내일 거. 돈이면 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없어져 버렸어요. 서대문은 형무소가 있고 없잖아요. 독초승리라. 처음을 돈독하게, 이 돈독이란 돈독하게 해서 성실하고 아름답게. 처음을 돈독하게 하면은 진실로 아름답다 해도 되고. 신종 일행이라 종말 또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종말도 근신해서 참가하면 마땅히 어질다. 마땅하고 어질다. 어질 영자로 본 겁니다. 하야금 영자를. 그와 같이 여기도 청컨된 모름지기 삼가해라. 기유 지자가 지기 보소하고 반불 구지하야 장원 고빈가. 어찌 지혜가 있는 자들이 슬기로운 사람으로서 말이지 지기 보소하면서 그 보배가 있는 곳을 알면서도 말이지 대승법 최상승 우보익생 만어공 귀가수분 득자량하는 그런 보배가 있는 부처님 법문이 보배가 있는 곳이죠. 부처님 법문을 알면서도 도리어 구하지를 아니하고 보배를 구하려고 하지 아니하면서 장원 고빈과 고빈한 것을 길이 원망할 것인가 말이죠. 외롭고 가난하다고 아주 길이 한탄하고 원망할 게 없단 말이죠. 야욕 혁본된 방하 피랑하라. 만약에 보배를 얻고자 할진된 가족 주머니를 놓아버리라. 이게 참 끝맺음이 참 잘 됐죠. 에? 가족 주머니가 뭐예요? 보배를 얻고자 하면은 가족 주머니 버리란 말이야. 놓아버리라. 불교에서는 방아착이란 말을 많이 써요. 놓아버리는 것을. 놓아버리라. 이자는 거조사예요. 놓아 내린다는 말은 놓아
버린다. 놓아버리라 말이야. 손에 쥐었던 것 놓아버리라 말이야. 부처님 당시 때 극치범지가 꽃을 양쪽 손에 들고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갔었거든. 극치범지가 여도로서 범지, 그러니까 바람은 도를 닦는 사람인데, 나이가 이제 늙어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힘이 도저히 해탈을 얻지를 못하고 그야말로 참 비감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해탈을 얻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울분에 잠겨서 자기 동료들한테 물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석가를 찾아가면은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여서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법을 배우려고 갈 때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백동화라는 꽃을 두 손에다 들고 부처님께 꽃을 올리려고 갔었거든. 부처님이 그 흑지범지를 보시고서 놓아버리라. 그러니까 왼쪽 손에 든 걸 놓아버렸죠. 또 놓아버리라. 그러니까 오른쪽 손끝을 또 놓아버렸죠. 그 다음에 또 놓아버리라. 그래서 흑지범지가 당황을 했죠. 두 손에 든 것을 다 놓아버렸는데 무엇을 놓아버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왼쪽 손에 물건이나 오른쪽 손에 물건을 놓아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안으로는 육근과 밖으로는 육진과 또 중간에는 육식을 다 놓아버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하란 말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서 방하 내육근이죠. 안에는 육근이고 또 방하 외육진, 밖에는 육진이죠. 색성형 미촉법. 또 중간은 육식, 치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직각 그런 중간 이걸 다 놓아버리는 78개지요. 육근, 육진, 육식 다 하면 78개를 다 놓아버리라. 그 말 듣고 흑치범지가 깨달았어요. 이 흑치, 흑치라고도 하고 흑치라고도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흑치범지가 이 말 듣고 도를 깨쳤잖아요. 방하란 말 듣고 놓아버리란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가죽 주머니는 몸이죠. 몸에 대한 집착을 두지 말고 몸이 본래 없는 것으로 알고 무아를 깨우쳐야 되겠죠. 찾더니 그래서 가죽주머니 그러니까 오원을 다 놓아버려야 되겠죠. 색, 수, 상, 행, 시 색이 주로 가죽주머니죠. 가죽주머니를 놓아버리라. 가죽주머니 놓아버리라니까 절벽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어서는 안 되죠. 자살한 것은 노는 게 아니요. 큰 집착이죠. 놓아버린다는 것은 평소에 마음이 무심히 되어가지고 무라양망이요. 무라양망이 되면은 정말 놓아버리는 거예요. 무라양망은 더 한 술 더 뜬 거지요. 가죽주머니가 지금 아에 속하죠. 육신. 육신이 가죽주머니죠. 조금 남아서 나는 시간이 짧아서 어쩔고 했는데 시간이 더 남아 돌지 않아요. 가죽주머니가 육신이라 바로 알아요. 아는 주관이고 이건 객관이고 주관 객관을 둘 다 다 잊어버린 사람이 가장 최고 성자요, 최고 유인이요, 가장 이 세상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 무라양망이요. 타나시님이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무라양망. 가죽주머니를 놓아버리라. 그만합시다.